드신 경으로 우리 시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신 161장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데오빌로,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이제 사랑을 말할 때 뭐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네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데 필리아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을 말할 때 이제 필리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꾸로도 양쪽으로 읽기가 가능한데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각하라고 각하라는 뜻이 뭐냐면 각은 이렇게 계단이 있는 높은 곳을 각이라고 그럽니다. 하는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신은 저 위에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쓸 때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뭐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각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데오빌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뭐 좀 신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누가를 가리키는 말이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이제 누가복음이고요. 여기서 내가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다는 것을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끝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4장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다. 다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거기서 다 떠났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 다 떠났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형편상 지금은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서 이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다 가버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들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있지는 않다. 그런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의 사람이 이제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어떤 배경으로 이 바울과 함께 이 전도여행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이제 설명된 부분이 없어요.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어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13장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주어의 의미를 가지는데 1인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죠. 무슨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16장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주어가 되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1인칭 복수가 주어가 되는 부분이 예, 사도행전 16장에서 등장해요. 그때 그 등장한 그 인물이 바로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 주어가 거기서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누가는 뭐 알려진 대로는 의사였다래요. 의사.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의사가 어렵잖아요.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되고 나면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신분을 보장을 받고 역임을 받고 이제 그래서 특별한 그 계층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이 당시에는 의사들이 주로 전쟁 포로들이 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스 쪽에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로가 됐고요. 그 포로들이 주로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도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육신에 뭐가 질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게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뭔가 좀 아주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는 이제 안질. 왜냐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서로 보기에도 아, 저분이 눈이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눈이라도 빼어 주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 또 이제 바울이 그 편지를 여러 편지를 13편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 12편을 신약성경에만 바울 서신을 그렇게 썼는데 직접 쓰지는 않고 다 이제 불러주고 누가 대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관행일 수도 있고 또 눈이 나빠갖고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가 직접 글을 쓰지는 못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 보면은 그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눈을 가지고 그 지구를 반 바퀴 정도 걸은 바울이 걸은 걸음이 지구를 반 바퀴 정도 걸은 걸음입니다. 사도행전의 거리만 따져도 그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제 바울이죠. 뭐 어떤 분들은 바울의 그 안질이 다메섹에서 거룩한 빛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 하나가 안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질입니다. 간질. 이제 간질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간질은 이렇게 갑자기 뇌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서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막 그렇게 몸이 뒤틀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꼭 귀신 들린 것 같이 보이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저렇게 했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정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질병이 간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바울에게는 곤혹스럽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그냥 간질 때 이렇게 귀신이 들려갖고 막 그냥 버리적거리다가 깨어나고 하면 신뢰감이 안 생기잖아요. 신뢰감이 안 생기고 또 바울이 뭐 한때는 뭐 바울의 앞치마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남의 병은 고쳐주고 남의 귀신은 쫓아주고 자기 귀신은 못 쫓냐?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네 문제는 해결 못하면서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네 문제도 해결 안 되면서 무슨 남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네 집안도 잘못되면서 뭐 누구 우리 집을 위해서 뭘 기도하겠냐. 이제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곤혹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또 그런 것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봐야 남이 갖고 있는 아픔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남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가정이 문제가 없는데 남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을 어떻게 그 고통을 알겠어요? 우리가 다 자기가 힘들어봐야 남이 힘든 거 아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더 절실하게 남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문제도 안 되는데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세 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 번 기도했다. 그래서 세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작정 기도를 세 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충분히 정말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응답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네가 강해서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이게 일반적.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게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안 들어진 거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들어진 거예요. 계속 바울은 평생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 너무 무정하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 피할 길이 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치유되지는 않았는데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의사인 누가가 항상 바울 옆에 평생 같이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바울 누가를 통해서 이 바울의 육신의 어려움, 뭐 약함, 뭐 그런 거 고통 이런 것들을 치료하게. 그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약하지 않으면 누가가 계속 그 옆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이 약하니까 누가가 있을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평생 이제 끝까지 사도행전 16장에서 아마 거기서 등장한 그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바로 그 장면인데 그 2차 전도 여정이죠. 그때서부터 끝까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팔레스티나에도 없었을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에도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는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누가 복음을 썼잖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꼭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누가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겠죠. 가장 많이 듣기는 바울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 바울도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들은 거죠.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들은 얘기를 바울이 누가한테 해줬을 것이고 누가가 그래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경의 분량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가라고 하는 이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데오빌로의 내가라고 하는 내가가 이제 누가를 가리키는 말인데 귀한 분이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기록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에게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누가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육간을 공부하는 환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